전에 스노우보라고 같이 캠핑을 다녀왔어요. 그때 캠핑 다녀온 이야기를 주제로 음악을 하나 만들어서 캠핑 브이로그? 캠핑 영상에 그 음악을 넣는 걸 목표로 노래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약간 좀 갬성 가득한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멜로디는 간단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Let's go camping, just you and me. 이 멜로디를 가지고 노래를 좀 빌드업해서 뭔가 그럴듯한 BGM 음악을 한번 오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이 멜로디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봐요. 아마 또 우여곡절이 있겠지?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최근에 만들던 거는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좀 제대로 된 곡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Let's Go Camping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넣어주고 악기를 피아노 같은 걸 치고 싶은데 멜로 그랜드 피아노 Old Vinyl Piano 이거 굉장한 것 같아요. Warm Piano and Pad 요거를 골라주고 이제 그 좀 제가 멜로디를 먼저 생각했으니까 멜로디에 맞는 피아노 반주를 좀 쳐봐야 되는데 Let's go camping 정했습니다. 코드를 Let's go camping Just you and me To the world that full of the da-da-da-da 이렇게 이거를 이제 컴파이즈를 해줘야 돼요. 좋아. 얘를 이제 duplicate을 해주면 Let's go camping just you and me 드럼을 제가 일일이 찍고 싶은데 그럴 짬밥이 안 돼가지고 샘플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평범한 건데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지 이런 럭김으로 좋아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멜로디와 함께 가사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가사를 제가 후렴구 가사밖에 안 썼어요. Let's go camping, just you and me 그 구절 말고는 하나도 가사를 쓴 게 없어서 가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사 쓰는 게 이게 머리가 아픈 일이라서 한번 가사를 작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최대한 그날의 느낌을 살려서 캠핑에 대한 가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벌써 1절은 가사를 다 썼어요. 2절만 쓰면 됩니다.
아무렇지 않은 착하려 해도 2절도 한번 가사를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2절은 아니지만 하여간 뒷부분 가사를 좀 추가를 해서 대략 완성을 한 것 같아요. 많이 기다렸지 baby 쉽지가 않아 살아가는 게 챙겨주지 못해 아무것도 안 해 있는 거 챙겨서 가볼까 솔로 악기 솔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고 내일 아침에 들으면 또 이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적당히 하고 더 듣고 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꾸 더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적당히 마무리하고 좀 프레쉬한 기분으로 다시 들어봤을 때 좋으면 그건 진짜 좋은 거겠지 굿나잇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 이어서 하겠다고 한 작업은 결국 한 일주일 후로 미뤄졌어요 근데 그동안 조금씩 추가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어떤 거를 추가시켰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두 개의 트랙을 추가를 했는데 첫 번째로 어디가 들어갔냐면은 네 이 소리를 추가했습니다 띠리리리리 이거 네 이거랑 또 가다 보면은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이게 첫 번째 추가한 트랙이고 또 두 번째로 추가한 부분이 뭐냐면 그 후렴구 Let's go camping 이 부분에 이 전자피아노 소리를 추가를 했어요. 이것만 들어보면은 네, 이 소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음악이 되게 높았어 가지고 Let's go camping 제가 되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음역대로 좀 낮췄어요. 두 키 낮췄거든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해도 쉽지가 않아. 많이 기다렸지 난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해도 쉽지가 않아 기다린다는 게 Missed you so much, baby. 안녕 여러분. 이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너무 정신없고 바쁘기도 하고 뭐 미루고 미루면서 조금씩 만지면서 보컬 메인 리드 보컬 트랙을 완성을 했는데 믹스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데 제 역량의 한계가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해야죠 뭐. 그래서 지금 일단 뭘 할 거냐면 제가 만든 이 보컬 트랙이 메인이고 여기에 이제 더블링이라고 해서 그 제 목소리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깔아주는 그런 소리들이랑 화음 소리들 그것들을 녹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만든 보컬 트랙을 들어보시죠. 아 그리고 처음에 피아노 소리도 가볍게 넣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기다렸지 난 주말이 다가오기를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더블링 소리를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대충 할 거예요
리드 보컬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하고 이펙트를 많이 넣어서 리드 보컬의 단점은 좀 가려주되 되게 좋은 하모니를 만들게끔 그런 목표, 그런 게 목표입니다. 졸리니 오늘. 아. 근데 제가 이 진짜 한 거의 6, 7년 정도 된 보스 헤드셋을 쓰고 있는데 이게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인데 보스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 계열의 거의 첫 번째 모델인가? 그럴 건데 다 뜯어지고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좀. 근데 이거 뜯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음질이 안 좋아서 헤드셋이 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소리가 다 안 들리는 느낌? 좀 장비 탓을 좀 해봅니다. 이 노래가 부족하다면 내가 장비를 헛것을 쓰고 있는 것이야. 안 되겠어 오늘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주말이 다가오기를 이만해 안 되겠어 오늘은 뭐라도 하러 갈까 사람 많은 데 빼고 둘만의 세상으로 이런 식으로 화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간단하게 믹스를 해서 보컬은 이제 진짜 손 떼고 싶네요. 보컬은 이제 그만 만지고 싶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보컬을 진짜 완성을 다 해볼게요. 목소리를 쓰는 부분들은 다 완성을 해버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음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하기까지 뭐뭐 더 추가로 넣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거 완료. 검거 완료. 추가적으로 넣은 사운드가 뭐냐면은 베이스 소리를 넣었는데 베이스가 막 그렇게 되게 잘 들리진 않는데 그냥 뭔가 좀 허전함을 메꿔보려고 넣긴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넣은 소리가 이것도 계속 들어보다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 떠올라가지고 일렉트릭 피아노 소리로 쳐본 건데 이거거든요? 또 뒷부분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그래서 같이 스토리를 들어오면은 보컬도 다 만졌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 기다렸지 난 주말이 다가오기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해도 쉽지가 않아 기다린다는 게 yeah, yeah. I miss you so much baby 미안해 힘들다는 핑계로 당겨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지기만 하고 겨우겨우 만나는 주말에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해 안 되겠어 오늘은 뭐라도 하러 갈까 사람 많은 데 빼고 둘만의 세상으로 있는 거 챙겨서 가볼까 30분 거리에 for let's go camping just you and me to the world of no one else but you and me let's
spend some time and feel some fresh cool breez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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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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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bye. 안녕.